반갑습니다. 2022년 5월 30일 현재 시간 6시 35분입니다. 자, 내일 일정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내일 5월 31일이고요. 드디어 이제 6월달로 넘어갑니다. 벌써 반년이 흘러가죠.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뭐 시간은 계속 갑니다. 예, 시간도 가고 우리도 늙어가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회원님들도 나이를 먹고, 저도 나이를 먹고, 우리 자녀들도 나이를 먹고, 뭐 어쨌든 이 시간은 누구나 뭐 거역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한때 가장 돈이 많았던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예, 뭐 나이가 들면 다 자연 속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옛날에 뭐 중국에서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뭐 불묘 뭡니까 뭐 불묘촌가 뭐 그런 것도 구하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형님들, 나이 있으신 조금 나이 뭐 5학년 일반 이상, 아 5학년 일반은 좀 그렇다. 6학년 일반 이상, 7학년 일반 이상, 예, 8학년 형님들도 있고요. 뭐 9학년 형님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시간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잡고 싶습니다. 주저리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자, 내일 일단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신규 종목이 하나 상장이 됩니다. 첫 번째, 내일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 프리미어 리츠 1호. 예, 신규 상장이 하나 있고요. 코스피 종목이네요. 예, 리츠네요. 리츠. 리츠가 뭐냐면 부동산 관리 신탁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리츠는 이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관리 뭐 이런 거 이제 조합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맘스터치가 내일 상장 폐지되네요. 220630. 맘스터치 아시죠? 그 지금 현재 맘스터치 그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입니다. 예, 실제 상장 폐지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자진 상장 폐지예요. 회사가 뭐 문제가 있어서 폐지되는 건 아니고 자진 상장 폐지. 예, 자진 상장 폐지입니다.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가 주권을 갖다가 주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자진적으로 다 사고요. 그냥 자진적으로 더 이상 경영권 간섭하지 마라. 우리 그냥 팔고 우리가 다 사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내일 상장 폐지되고요. 나쁜 쪽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HNL050320 이것도 내일 상장 폐지됩니다. 예, 이것도 내일 상장 폐지고요. SHNL 이것도 상장. 이거 가지고 계신 분 내일 다 던져야 돼요. 예, 다 던져야 됩니다. 아, 오늘까지 정리 매매네. 예, 내일부터는 이제 매매 안 됩니다. SHNL. 그리고 노터스가 내일 걸리락 무상증자. 기준가가 7,730원. 예, 노터스가 내일 무상증자입니다. 노터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하전기, 네오리즌 유상증자 있고요. 바이온 있고, 특별한 건 없고. THQ 192410 내일 사면 안 되는 거.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THQ 유상증자. 아, 내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250만주. 예, 추가 상장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EV 첨단 소재 131400 590만주. 이거 절대 사면 안 돼요. 내일 EV 첨단 소재 590만주. 예, 추가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네. S맥 097780. 예, 내일, 아,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고요. 넘어가고. 자,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내일 조심해야 될거 THQ 그리고 EV 첨단 소재. 예, 이렇게 두 종목 조심하셔야 되고. 자, 오늘 추천주 네온테크.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이 네온테크.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좀 짧게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짧게 잡고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유료방에서, 몰빵반에서, 오늘 수익이 또 나왔죠. 저희가 이제 종가 종목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데,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5월 27일 날, 금요일 날, 미리 샀습니다. 미리. 예, 미리 샀고요. 회원들 전부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한번 볼게요. 이지홀딩스. 이건 오늘 단타 들어간 거. 이지홀딩스. 이지홀딩스. 오늘 우리 저희가 단타 들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나옵니다. 네온테크. 정확하게 매도 가격을 다 적어드립니다. 적어드리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는 게 뭐라고? 종가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네온테크 깔끔하게 수익 내드렸습니다. 자, 이지홀딩스는 오늘 단타 종목. 네온테크. 자, 이런 식으로 회원들이 계속 올려줍니다.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오늘 또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이 휴림로봇이죠. 예, 이것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5월 30일 종가 종목, 휴림로봇 3,900원 이하 매수, 현재가 3,890원입니다. 종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가로. 그러면 이게 대부분 시간에 또 급등을 해요. 예, 급등을 해요. 지금 보시면요. 이 종목도 지금 휴림로봇도 시간에 거의 6%나 올랐습니다. 실제로. 예, 6%나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자는 거죠. 급등하기 전에. 종가라는 게 뭡니까? 3시 18분, 19분에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가만 오시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휴림로봇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일사료. 한일사료는 이제 어제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실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손절가는 9,500원 잡으셔야 되고 방송에서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SDN 4% 정도 올랐죠. 충분히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약4% 정도.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만약에 했더라면 무조건 이거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SDN 충분히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리딩을 받아서 단체방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단체방 들어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단기 몰빵반 현재 수익률이 94.5%고요. 평균 매도 기간이 1일밖에 안 됩니다. 1일. 예, 1일밖에 안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일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원님들? 정말 좋지요. 예,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면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박이에요.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자고요. 제 말은 좀 미리 좀 사자. 예, 미리 사자. 요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첫 번째 종목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세력이 들어왔던 것들. 들어온 거지만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세력이 들어와도 못 먹는 거는 저는 또안 보내요. 첫 번째 세아 메카닉스 하고요. 두 번째 대주산업. 세 번째 휴림로봇.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하고 세 번째 휴림로봇. 자, 휴림로봇은 저희가 미리 샀어요. 미리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시고 싶으시면 빠르게 종가반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요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010-8260-9542로 예,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익 인증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미국장에 비하면 저희는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죠. 예,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이지올딩스 축하드리고요. 예, 용재님 축하드리고 여리님도 축하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30만원씩만 먹어도 한 달이면 600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를 안 하고, 물론 중간에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수익만 내면 한 달에 정말 300에서 600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종목 그리고 확실한 종목,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은 무료예요. 무료. 예, 아침에 라이브 방송은 무료니까요.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아침에 꼭 와서 같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라이브 방송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유튜브 보시고 위너스 TV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위너스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위너스 그룹이다, 이거 저희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위너스 뭐 일하다 그만뒀다 이거 저희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만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 일하다 그만뒀다 이래 말하는 애들은 완전 사기꾼이죠. 실제 근무하다 그만둔 직원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위너스 그룹 저희 아닙니다. 위너스 일하다 그만뒀다 이것도 저희 아닙니다. 사칭하는 애들 있으니까요. 제보해 주시고요.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예, 사칭하는 거 범죄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전화했을 때 못 믿겠다 그러면 저를 바꿔달라고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대표 바꿔라. 예, 대표 바꿔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이런 대박 종목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자고요. 올라가기 전에. 예,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자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기가. 그 시간대만 조금 딱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예,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설사 내가 지금 손실이 많다고 해도 그거를 계속 아씨 나는 원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패배자입니다. 예,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위너스 TV를 보면서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보겠다, 악착같이 복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저도 더 열심히 하고 회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저도 좀 더 좋은 종목들,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제가 뭐 정보주는 못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종가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할 때 2시부터 제가 종목을 봅니다. 2시부터. 예, 2시부터 약 한 200개의 종목. 예, 100개에서 200개의 종목을 제가 봅니다. 실제로 봅니다. 보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분봉을 다 체크해요. 예, 뭐 1분봉을 다 체크해서 아, 이게 세력이 들어와서 시간에 올리겠다 이런 종목들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저를 기다리는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와, 저 녀석은 어떻게 저걸 다 맞출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백조가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지만 밑에서는 다리를 계속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휴링업을 2시부터 계속 봐가지고 100개에서 200개 종목을 추려서 분봉을 확인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떻게 되는지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들어오시면 절대 후회가 없다. 카카오톡방에 들어와서 정말 들어오시면 절실하다,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오토, 예, 최근에 오토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나는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정말 잘 안 된다, 생각대로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오토 쓰시면 돼요. 자동 AI가 하는 겁니다. AI가 하는 건데
매수 매도가 전 자동으로 됩니다. 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 키움 증권만 가능해요. 키움 증권만. 예, 매수 매도가 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키움 증권을 쓰시는 분들은 오토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정말 한 달 월급을 또 받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50% 100% 물러날 수도 있는데 한 달 월급을 꾸준하게 나는 하나의 월급을 하나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노트북 한 번만 딱 켜놓으면 됩니다. 켜놓으시면 되니까 오토 빨리 신청하시면 바로 저희가 진행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260-9541로 절실하다 보내주시고요. 위너스를 사칭하는 사람들, 위너스 그룹 저희 아닙니다. 위너스 일하다 그만뒀다 아닙니다. 그 완전히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보 보내주시고 녹음해갖고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